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수에 왔습니다. 버스 출조를 했는데 돌산항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가끔 비로 적혀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올해 벌써 수중전이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11월 16일 물때가 1물이네요. 여수 기준으로 만조가 새벽 2시 41분, 간조가 8시 25분이네요 오후 만조가 3시 50분이니까 얄물반짝 거의 들물낚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건 받아야 되니까 지금 다 좋아하잖아요. 와서 터가 겹치니까 문어를 치다가 조끼 안 입으시면 뭐 조끼 입으시고 문어를 치다가 가비도 병행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중전이네요 오늘도. 나 왔어. 천천히 가봐. 어우, 옆에 선생님 바로 히트. 야, 작은 문어 한 마리 올라와요. 내리자마자 히트 하시네. 와, 아이, 아니. 스승이 많이 좋네요. 아니. 그렇죠. 아, 뒤에 분이 명언하신 한 마리 잡아야 감자한다고. 사장님, 문어 얘기도 따로 쓰신 거예요? 누구야? 예. 아니, 그냥 막눈이지. 그냥 왕눈이에요? 네. 아이스박스에 우르락 반 정도 채워놓으세요 다. 우와, 바닥 장난 아니다. 수심 굉장히 깊네요. 25m 되겠는데. 라인을 막합사 1.25 감고 왔는데 사이즈가 어제부터 그렇게 큰 게 나오진 않는다고 하네요. 나 찾아놓았죠. 뭐야? 오랜만에 문어라 감 넣고. 오, 히트! 쭈꾸미 원하네. 오, 한 마리 왔습니다. 내리자마자 한 마리 오네. 오, 뭐야? 오랜만이라 감이 없어도 되는데? 오, 사이즈 괜찮아요. 여러분은 고기를 낚고 나는 사람을 낚고. 말씀도 잘하시네. 그래서 고기를 갖고 조항을 찍어서 올려서 사람을 꼬셔야 돼. 당연히 굶어 죽고. 그렇지. 딱 맞아, 딱 맞아. 어우, 잘 나오네. 갑자기 여기 하나, 둘, 셋, 저 세 명 나왔어요. 연방색 사이즈야 또. 6시부터 9시까지 비웠다는데. 그러면 9시부터는 맑아진다는 소리네. 이 구름이 금방 그치. 구름이 아닌데. 예, 한수하셨어. 그게 아니에요. 쭈꾸미 한 10배 되죠 부하가. 오, 잘 나오네 문어. 요새 문어 없다고 누가 그랬지? 문어하고 한치하고 액션이 똑같죠? 요즘에 서해에서 갑오징어 칠 때도 이 액션 하시더라고요. 원줄만 흔들리듯이 살짝 하시고 들었다 놨다. 채비를 오늘 좀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지줄은 5호, 기둥줄은 10호, 핀돌에 7호, 8호. 그쵸, 두 마리째. 이거 씨알 좀 됩니다. 자, 우라늄 인솔 G2 5.6:1인데 문어를 일로 수령하죠. 비슷비슷한데 여기 조금 더 크네요. 자, 흐리고 아침이니까 축광 좀 시켜주시고. 가지 길이도 똑같이 한 게, 밑에 애기는 두 개 달았지만 침질해서 올릴 때는 애기 훅으로 세 개로 하는 거죠. 원래
여름에 이 액션이 잘 먹히는데 여름은 더워 죽겠죠. 아침에 나오나 하고 몇 번 흔들어 봤더니 나옵니다. 시작한 지 뭐 한 20분 안 된 것 같은데 두 마리 나오네요. 자, 많이 들어오지 마시고 있는 점지 살짝만 들어보시면 되죠. 한 10cm? 아니 비가 조금 온다고 하더니 나 진짜 조금 더 감으셔야 돼. 그래도 너무 천천히 감으시면 안 돼. 그렇지, 그 정도. 엄지손가락 릴에 놓으시고 릴, 그렇죠, 예. 꽉 잡으세요. 오호. 잡아. 여기 이거 딱 잡아. 이거 딱. 이야, 축하드립니다. 예. 많이 축하드립니다. 쭈꾸미하고 완전히 다르죠? 손맛이. 우와, 또 이토요? 땀은 땀은 잘 나오잖아. 오, 잘 나오네요. 이 정도. 누가 여수에 문은 없다 그랬어. 오, 괜찮아, 괜찮아. 여기 한번 들어봐요. 한 열 마리 잡으시면 뽕 맞으시는 겨. 자, 세 마리째. 자, 꾹꾹하죠? 자, 우라노 인슈어 G2. 5.6:1이면 충분합니다. 와. 두 종류 중에 최강 저항력. 히트 히트 또 히트야. 또 히트 날라온다. 자, 세 마리째. 아, 원래 물을 채우라니까. 지금 기온이 비가 와도 높잖아요. 네, 그렇죠. 고기들이 쿨러 열어놨다면 얼음이 있어도 상한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물을 채워서 살리고, 갈 때는 안 열어보잖아. 쿨러를. 그러니까 내기 보장할 때니까 물가가 조금 더 신중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먹으라고. 오케이 알았어. 좋은 팁이에요, 좋은. 자, 그러면 얼음은 그대로 두고 음료수를 빼고 물을 받아놓으면 살겠죠? 어우, 바닥 참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뛰었어. 잘 나오네요. 네 마리 씁니다. 어이, 뭐 잡고 올라오나? 뭐 잡고 올라오지 않으면 큰 놈이다, 이제. 더블 히트요. 어우, 크다. 자. 자, 곱해질 마시고 다다다다 찍으시고 대기. 다다다다 찍으시고 대기. 오늘 액션 먹습니다. 와, 뭔 말 좀 했습니다. 자, 물 절반 정도만. 오우, 금방 전에 썰기 괜찮았어요. 한 600? 600 될래나? 잘 나온다. 피딩 타임에 바짝 잡아놔야지. 그래야지 이따 가비 해보지. 아, 담배 좀 피자. 아, 이거 떨어졌다. 아, 담배도 못 피게 하네. 담배 피냐고 참지를 못해가지고. 아, 크다. 이야, 오. 선장님! 그렇지! 아우, 이건 좀 큰데? 또! 들어와! 또! 키로짜리다. 조금 안 들려나? 800? 자. 누가 여수 문어 넣었다 그랬어? 그러게 말이야. 자,
됐습니다. 다섯 마리. 누가 요새 문어 없다고 그랬어? 자, 액션인지 축광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꾸준한 액션. 그리고 축광. 키로 조금 될까 말까 하겠네. 히트! 예. 잘 나온다. 괜찮아. 모든 끝 시즌에 이 정도면 감사해야 돼. 어우, 끝 시즌은 무슨 끝 시즌이야. 이제 시작 같은데. 이제 시작 같은데. 시작 같아. 어! 자른다. 제가 더 속상해. 잘 나오네. 예, 잘 나오네요. 네. 딱 해 뜨고 공 뜨고 얼마 안 돼서 시간상으로 딱 그 시간인데. 아, 다섯 마리. 자, 하나는 3.5호액이 좀 큰 녀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군청새. 그 녀석의 위아래 축광을 좀 띠 형태로 좀 한 녀석. 자, 여러분, 27,000원짜리 낚싯대예요. 27,000원이면 1년 쓰고 말죠. 내년에 또 사면 되지. 그래서 파손의 우려 뭐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문어가 나오다가 입질이 뚝 끊기면 되게 처참하죠. 안 나오면 아예 안 나옵니다. 저도 한 마리. 와, 잘 나온다. 자, 연방생 수준은 되죠? 온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 우박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겠죠? 이야, 되게 잘 나오네. 근데 여기는 대부분 좀 작네요. 축구 한번 더 해줄까요? 구미 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잘 오시는데?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소리도 조금 내리고. 수평으로, 수평으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 빠졌다. 저도 빠졌어요. 챔질을 해도 자꾸 빠지네요. 아니, 크진 않았어요. 휘는 거 보니까. 이 살짝 살짝. 예, 예. 저기 빨판도 나오고. 가끔 보셔야 돼요. 예. 바늘 펴졌다. 펴진 거 있으면 다 저기 해주시고. 저도 그러면 안 흔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 비법 좀 알려주세요. 가보세요. 들으신 다음에 요건 길이 잘 잡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하면 멈추잖아요. 네. 여기다 살짝 감으시고 놓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 조금 내리고 그렇게 다 떨어져요. 엄지손가락 릴 위에 놓고. 그렇지, 멈추면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예, 네, 나이스 나이스. 그렇게 잡는 거야 그렇게. 와, 나이스 나이스. 사이 좋네. 자, 이제 레이저 먹히는 거 있네. 해 떠서 그런가? 오, 이야. 우와, 더블 히트. 와, 좋다. 오, 사이즈 딱 비슷하시네. 뭐야? 우와, 혼자 잡으시네. 이야. 엄지를 대세요. 엄지를 꽉 잡으죠. 리를. 그렇지. 소리 때 조금 내리고 그러죠. 오, 사이좋게 오는데? 아니 아니. 어, 그래요? 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시비의 논쟁이 있으니까. 어. 제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아, 제 거 아니니까. 자, 물어는 사장님 드리고. 아니, 아니. 저는 카운터를 하나 하고. 이러면 됐죠? 아이, 자, 오늘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잘 나옵니다. 잘 나오면 나눌 수도 있는 거지 뭐. 자, 손맛은 제가 봤으니까. 자, 사장님 이거 놓을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일곱 마리째. 어? 밑에 던졌는데 여기? 우와. 지인한테 나는데요? 그러게, 와, 계속 연달아 뜨시네. 처음이신 분이 사고 치시는 경우. 아, 빌리신 거예요? 어, 히트.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오, 뒤에 더블 히트요. 막 나와.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 잘 잡아서 재미없고, 배 전체에서. 그렇죠, 예. 쿵땅쿵땅 해야지 재밌어. 그러면 사장님, 어, 다 제 거예요. 어, 어복 있으신겨. 실력 다 필요 없어요. 어복에 절대 못 당해. 어, 근데 포인트가 좋네요. 가서 씌워놨었는데, 가서 좀 벗기고. 여수도 조류가 있어가지고, 물 유독 빠를 때 오면 완전 흙탕물이죠. 근데 오늘은 물색도 괜찮습니다. 해만 뜨면 참 조가 좋겠는데. 아니,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아, 작은데. 자, 알겠습니다. 어이구, 이야, 이게 뭐야? 손맛은 좋네. 사진 찍으시라고 할까요? 어쩐지 쭉쭉, 예! 아, 이게 뭐요? 아니, 아니. 물어 다리가 하나 딸려 올라왔네. 예. 어, 저기, 저 뭐야, 저거? 예? 어? 어? 저 거 나왔나? 잠깐만요. 하나. 하나, 둘. 네, 네, 다섯. 제 거래. 노란줄. 채비. 노줄무. 노줄무. 걸린 사람. 애기 야마시나인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미끌림 지역 같은데 원줄 터진 거 많을 겁니다. 어? 히트? 저 이게 버저비터가 제일, 오! 아, 아쉽다. 컸는데. 에이, 버저비터가 기분 제일 좋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재미 들으셨어. 문어낚시 이제 끝물 아닙니까? 아, 11월 말까지 괜찮아요. 야, 두 종류가 문어만 있냐? 그렇죠. 색동은 한번. 큰 거 쓰려고 하다가 색동으로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이제 뭐 축구하면 의미 없는 거 같고 해는 안 떴지만
어느 정도 빛이 좀 볕이 좀 나니까. 물이 안 간 게 고기가 안 문다. 물이 가야지 문디. 북박이 문어가 이제 건질 게 없나 봅니다. 입질이 뜸해지죠? 예. 물이 안 간 거지. 여기가 네. 여기가 채널이잖아요. 물이 제일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나올 때 쓰리였잖아요. 물이 안 가잖아요. 후두둑했는데. 잠깐. 후두둑한 게 뭘까? 아이고 물 안 가니까 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너무 무겁다. 아니 물 안 나올 때 다 안 나와요.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다 안 나옵니다. 아, 30분은 무리야. 20분은 가볍고. 딱히 뭐 쓸 게 없네. 축광이나 대박으로 한번 써볼까요? 비가 부슬부슬 떨어지고. 뭐 물 안 가면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오죠? 하루 종일 비 올 모양입니다. 오. 자, 막 갑자기 1.25 바닥에서 뭔가 뜯어냈습니다. 그러면 뭐 큰 녀석 건지려고 해도 원줄 좀 긁어야 되지만 탈출하기에도 괜찮죠? 예. 아 미치겠네. 벌써 두 번째. 아이 진짜 이런 녀석은 큰 녀석들인데 팔에 힘이 빠져서 챔질을 안 했더니. 머리 위로 딱 떨어뜨렸나 본데. 오랜만에 찾아온 문어 입질인데 이걸 바닥인 줄 알고 그냥 챔질을 안 했대. 오우 큰 거다. 자 물 슬슬 가나 가기 시작하나 봅니다. 어? 왜 안 가지? 수심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오 600 되겠다. 600 미끌림이네. 아 이거 아까도 이렇게 하고 저기던데 미끌림이 맞네요. 자 애기 바꾸겠습니다. 에이야. 자 가져온 게 부력 테스트 하다가 좀 실패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위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안 나올 때는 구슬액이도 한번 써보는 거죠. 구슬액이랑 축광 하나 넣고 마구잡이 레이저, 레이저에 축광 테이프 테이핑한 거. 대박이다 대박. 와 혼자 다 잡고 계셔. 낚싯대 사시겠다니까 이제. 단박에 사시죠 단박에. 와 파지도 좋아졌어. 오. 아유 이 녀석들이 좀 민감하네요. 다리 하나만 살짝 걸리네. 잘 잡으시네. 고수는 달래 고수가 아니에요. 꾸준히 잡는 사람이 고수요. 사장님 어깨에 막 뽕 들어가시네. 어 요즘인데 끊지 마시고 계속 해보시면 훅 펴집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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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밧줄인가? 어? 떨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된다니까 계속. 와 저런 거에 걸렸으니. 이야 난리 났어 이쪽에.
파이팅. 여수에서 이만이 잡는 데 없습니다. 꾸준히 가보죠. 꾸준히 멈추지 마시고. 어, 시야 좋아. 호사 길인 거 보니까. 멈추지 마시고. 힘들 때만 펌핑 한번 하고. 어, 그 파지도 좋아졌어요.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키로에 키로? 오, 오, 키로다 이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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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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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 키로. 와. 열심히 이거 많은 걸 싸게 받으신 것 같은데. 말 시킨다고 걔 못 알아들어요. 이쪽 라인부터 흘려주실 때 먼저 봐야죠. 오! 이야, 한 마리 나왔어. 두 마리 나왔어. 아, 손맛 보고 싶다. 벌써 한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엄청 거치네요. 제비 뜯기기 딱 십상인데 여기. 예, 엄청 거칩니다 여기 지금. 바닥에 놓지를 못하겠어요. 다 돌 위에 안착시켜야 되고. 자, 사장님들 저기 유수 돌솥 이동하랍니다. 25호 포인트 이동할 테니까 낚시터 서로 고평하게 쓰십시오. 유수 돌솥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자, 멀리 이동했습니다. 한 20분, 25분 이동했는데 섬치기 하시네요. 저 갯바위 낚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생각보다 미끌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액션을 줘야죠. 오! 가비! 가비 나오면 가비를 쳐줘야죠. 여수에 왔으면 가비도 잡아가야죠. 선생님 어떤 색깔로 얘기 나왔어요? 파란색? 기억 안 나시죠? 너무 당황했어. 와, 저렇게 대포할 정도면 잡을만하죠 진짜. 자, 가비를 봤으니 문어 뭐 7마리 됐어요. 7마리면 충분히 먹을만합니다. 이건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중반전입니까? 5cm가 채 안 되게, 한 4cm? 4cm 정도. 오, 또 잡으셨어. 또 왔어요? 역시. 가비에요, 가비. 가비. 오, 이것도 괜찮아. 뭐야? 야마시타에요, 야마시타. 예, 예. 완전 여바지. 완전 여바지인데. 자, 한 마리 왔어요. 아우, 이거 준수합니다. 대포 알은 아닌데. 와, 그래도 한 손에 안 잡혀. 내추럴 계열이 먹히는군요. 저는 1,400원짜리 짭시타. 어우, 이거 뭐지? 여가 여가. 그래도 야마시타. 어, 여질인가? 바닥에 걸리는 게 이게 일반 여밭이 아닙니다 이게. 어. 아, 미치겠다 이거. 어? 아, 씨. 또 있어, 또 있어. 빼요, 빼. 걷어요, 걷어. 또 뜯기셨지? 색깔이 얼마 없는데.
가위? 오! 양태. 아니, 아니, 이게 뭐지? 아. 아니, 이게 왜?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게 뭐더라? 아, 나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양태? 성대? 아니, 아니야. 아니, 성대, 성대. 예. 액션 주지 마세요. 겨울 갑오징어는 수온 14, 15도? 이 정도면 애들이 와갖고 확 뭐 당겨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사장님 아까 액션 어땠어요? 그냥 묵직하기만 했죠? 예. 당겨가는 거 없고 애들이 액션 주면 안 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끌고 다니셔야 돼. 이렇게. 예. 작은 것 같은데? 오우, 완자고. 네? 그냥 찰박이? 찰박이 정도 되네. 너도 꼬는데고, 꼬는데고 있고. 힘들게 두 마리째 계속 살살 끌고 다니는 겁니다. 로디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수온기에 갑이는 액션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끄는 걸 넘어서 아예 선수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닥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 천천히 먹겠습니다. 아니, 천천히 먹겠습니다. 마리 왔습니다. 어우, 살이 좋다. 여기 오니까 가비가 있네? 아이고, 쭈도. 쭈꾸미까지 나오고, 진짜 이거. 아이, 가비였으면 더 좋았겠구만. 예? 쭈꾸미 난 거 보니까. 아, 여기 쭈꾸미 터예요? 어, 그러면 가비도 있겠는데? 아, 이거 쭈꾸미만 있네. 예, 네, 계속 쭈꾸미네. 이거. 아니, 뭐, 가지채비에도 이게 쭈꾸미가 나오나? 예, 네, 두 마리째에요. 아, 그래도 모래도 나오니까 심심하지 않네. 아유, 쭈꾸미가 이게 크네. 어? 껍데기요? 아, 저 껍데기요? 네. 아, 이게 다 바꾼 거예요? 네. 바꾼 게 아니고 가지가 있었는데 밑으로 밀렸어요. 아니, 낚시 때. 예, 예. 혹시나 갑이 있을까 그랬더니. 예. 열어보시죠. 싫은데요? 어? 잠깐만. 쭈꾸미 걸린 것 같아. 나는 여기 와서 쭈꾸미 세 마리 잡았어, 이거까지. 진짜? 어. 세 마리 째요. 네. 아이고, 아이고.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물 다 부으세요. 사장님도 물 다 부으세요, 사장님. 오, 문어는 살아있는데 가비는 죽었어. 예. 이 자식이 도망가려고. 네. 됐어. 다 버버리지. 무겁기만 해. 야, 버스까지 갈 때 괜찮나? 예. 아, 얼음 넣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버스까지 가서. 예. 자, 수고들 하실 거예요. 장비첩이 다 잘 정리하시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나 한 번만 이렇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사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까지 얻었겠네. 까지. 이거. 이거 회뜸으로 돼요? 이거 회뜸으로 안 되잖아요. 돼요. 내장 때문에. 돼요. 아, 그건 안 되지. 그죠? 예. 여기서 뿌려. 자, 여수 와가지고 아침에 반짝. 아, 문어 7마리. 중간에 가비 3마리. 막판에 쭈꾸미 3마리. 뭐, 그럭저럭 그냥 잘 올라갑니다. 출조넷이라는 출조점 버스 타고 왔어요. 그리고 선사는 써니호라는 선사. 뭐 안 나오고 볕 안 나고 하니까 여기저기 포인트 계속 이동하시고. 뭐 열심히 하신 선장님은 추천드릴만 하죠. 네, 여수의 써니호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